안녕하세요. 오늘은 140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라고 맨 표지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을 이렇게 표지에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성경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이 외우지 못했던 분이지만은 성경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만들어낸 그런 영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이 정광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뒤편에 이제 목차 이런 그 글을 썼습니다. 나는 우리 부부와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지금보다는 내일, 그리고 부모보다는 자녀들이 더욱 성경을 사랑할 때 그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흑암 속에 방황할 때 빛을 비추어줬고, 내가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을 때 방패와 피난처가 되었으며,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 기쁨과 위로를 주었고, 내가 좌절하고 아파할 때 용기와 희망을 주었노라. 성경은 나의 꿈,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나의 모든 것이어라. 나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성경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주신 대로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자기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쓰면서 이 목차에 보면은 나의 꿈, 나의 성경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소개하고, 제 첫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해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이 목사님이 보았던 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하루를 성경과 기도로 시작한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성경을 통해 정직과 용기를 배운 대통령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성경은 초등학교 중퇴자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다. 트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초등학교를 중퇴한 분이었지만은 정말 19세기에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성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은 방탕한 탕자를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으로 만든다. 어거스틴. 성경은 죄 문제로 고민하던 청년을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만든다. 마틴 루터. 성경은 절도범을 변화시켜 고아 양육의 대부로 만든다. 조지 물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철학과 사상을 성경에 복종시킨 위대한 천재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죠. 성경을 그대로 외친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이분들 외에도 굉장히 성경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가 이런 그 위대한 사상, 철학, 뭐 예술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애독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부인한 사람들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볼테르, 포에르바르, 칼 마르크스, 니체, 로버트 잉거솔, 다인 윌리스. 근데 이런 분들도 보면 거기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성경을 부인한, 하나님을 부인한 무신론자들인데, 이들의 말로가 참 이게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한 구절을 이렇게 제가 소개하면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공경연하게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오래지 않아 역사에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많은 세월이 소요됐지만 볼테르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앨 수 있다고 그 사람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전파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은 지 20년 이후에 제네바 성경협회는 그의 집을 사들여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본부로 삼았습니다. 묘한 아이러니죠. 성경이 볼테르에 의해 무너질 책이었다면 성경과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볼테르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볼테르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텐데.
무신론자들은 과학에 발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첨단 과학시대인 오늘날에도 성경은 여전히 진리이며 인생의 길을 안내하며 더욱 분명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성경에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과학적, 성경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을 상징하는 것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별명에 대해서, 네 번째는 자신을 변화시킨 책, 성경, 거북이 교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 다섯 번째는 성경으로 가꾸어지는 정원, 아름다운 인생을, 인생을 바꾸는 말씀의 묵상의 힘,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 가꾸기, 마음의 정원은 성경 말씀이 가꾸어준다라고 하는, 온갖 잡념과 잡초로 가득 찬 마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가꾸어지게 되죠. 여섯 번째는 성경 이해하기, 시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는 성경,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 성경,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성경, 존귀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성경,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경,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성경. 일곱 번째, 성경 한눈으로 보기, 성경 상식 익히기, 시로 표현한 성경, 간단한 성경 이야기, 맺음말, 성경 사랑을 꿈꾸며, 부록으로 한글 성경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